자, 우리 그 1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Generally speaking, 이거는 그냥 뭐 독립분사구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what all inquiry라고 되어 있네요. 모든 inquiry, inquiry 뜻 챙겨주겠습니다. 이거 탐구란 뜻인데 모든 탐구 해놓고서 어머머머머머 나 있네요. comes down to is the pursuit of truth. 그러니까 이제 그 진리의 추구다 라고 되네요. 자, 일단 얘는 지금 문법이긴 한데 은근히 해석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이 come down to 한 뭐예요? 이거는 결국 뭐뭐로 설명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무엇뭐로 설명되다. 그러니까 뭐로 설명되냐? 아, 진리에 대한 추구로 설명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본문으로 지금 가봐야 되는데, 빈칸으로. 자, 요놈은 일단은 어순이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14번은 어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다. 자, 그리고 봤더니 scientific or otherwise. 아, 그러니까 이게 모든 탐구가 이게 과학적이든 아니든 이런 느낌이 지금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A든 B든. 자, A든 B든. 그거 좀 챙기면 되겠네요. A든 B든. A든 B든. 이게 이제 관용어 표현인데, be it A or B라는 내용이 있어요. A이든 B이든. 그래서 be it A or B. 그래서 이게 과학적이든 아니든 결국에는 진리의 추구로 귀결된다. 답은 바로 B로 가면 되겠네요. 아, 결국 지금 이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어휘 문제랑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 be it A or B를 아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패턴이었고, 이거 모르면 그냥 문법적으로 접근하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는 그런 구조의 문제였어요. 그 요새는 어떻습니까? 요새는 이렇게 잘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이디엄이나 문구를 알아야지만 그 문법 문제를 풀수 있는 패턴으로는 잘 출제가 안 되고,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요새는. 예, 그 경향도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